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그리고 이상로의 텐텐베거, 월수목 한국경제TV에서 현재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로 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고. 좀더 심화과죠. 좀더 종목에 대한 얘기,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흐름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차전지하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보시면서, 또 댓글에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조금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개인의 이상로는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에서 유예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야당에서도 계속 많은 의원들이 소신 발언들이 이어가면서 내용들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저는 뭐 어차피 유예가 되고 내년에는 좀더 심화된 토론들이 이어갈지 않을까. 뭐 이대로는 조금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뭐 경기 침체, 뭐 그런 우려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가 나갔던 게, 자, 아침 오늘 9시 3분에 문자 나갔던 것이 반도체 2차전지 전력 설비 오늘 바닥입니다. 자,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이제 뭐 바닥 검색기를 통해서도 바닥 신호가 들어왔던 갭이 한 85개 정도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할 때도 그렇고 30개가 넘으면 그때 이제 단기 바닥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 30, 지금 보면 85개 정도 나왔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바닥권역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8월 5일 날 마찬가지로 그때도 한 60개에서 한 80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60개 이상이 나왔고, 그러면서 바닥입니다. 좀더 상승 패턴을 좀 지켜보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드러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좀 하락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력 설비나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제 종목군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사실 시장이 빠지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AI 스타트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UK, 그러니까 영국, 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마찬가지로 이제 챗GPT 관련해서 플러그인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성 AI, 이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챗봇이 나왔을 때, 우리가 챗GPT가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게, 하나의 이제 챗봇, 그냥 이제 뭐 채팅을 할수 있는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AI가 생활에도 상당히 깊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류는 편의성을 증대해 가면서 발전을 해오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편리해지고 나면 뒤로 후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편리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이 AI 시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엄청난 눈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있다면, 실제 실적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는 1분기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5월 달에 7월 달까지인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주당 순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단계고, 예전에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점유율이 약 현재 92%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조금 줄수 있겠죠. 뭐 88이 될수 있고 84가 될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쟁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장, 이 AI 반도체 시장은 작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장도 계속 커지겠죠. 커지겠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시장은 지금까지 반복된 학습을 해왔던 것이,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야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돈을 뿌려야지, 금리를 인하시켜야지,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경기 침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좀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다는. 자, 우리가 이제 곧 대선 토론, 미국 대선 토론이 열리거든. 해리스, 트럼프, 둘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둘이 추구하는 정책도 다릅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을 대하는 태도.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해리스는 청정에너지를 얘기하고 트럼프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공통점은 뭐냐?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취득하는지는 달라도, 결국 그 에너지를 취득해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나 인프라도 늘려야 되고,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도 커질 거고, 최강 미국을 향해서 계속 미국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 거기에 미국은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방법적인 부분이 IRA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방법적인 부분이 미국 우선주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은, 미국이 현재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공통적인 장점이에요. 그 공통적인 공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AI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도 바로 전력 설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이 나타났던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시장이 전체 다 빠졌기 때문에. 다만 이대로 이제 반등이 안 나올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나면 조금 마음이 쿵쾅쿵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이 조금 빠지면서, 아휴,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을 해서 보다가 뭔가 이제 기운이 탁 풀리는데, 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장이 아직까지 위기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함이 이어질 때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서 시장이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그걸 과연 기득권들도 원하고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결국에는 대선 이후에도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 부양을 쓰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 글로벌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오늘 가격대는 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온 단계라고 봤고, 마찬가지로 SK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 가격대는 조금 과한 하락이 붙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뭐 반도체 기업들 볼수 있는 게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기업들도 보면 19만 6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두달 정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현재 절반, 약 50%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오늘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반등을 조금 붙여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240선 밑으로 또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반등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MLB 관련된 이제 HBM 관련 이슈가 있는 또 이수페타시스, MLB 칩, PCB 기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재평가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뜨는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대부분 다 이제 바닥 신호가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효성중공업이나, 또는 뭐 재룡전기, HB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보면 전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실적도 좋아지는 부분에 비해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컸고, 대신 그런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것은 강한 반등을 한 번은 붙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보다 보면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오늘 STI도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드러나는 모습들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STI 같은 경우에 주봉이었죠. 주봉상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조금 드러난 모습이었고, 또 본다면 지금 보면 이제 KCTEC 이런 것들도 보면 일봉상 이제 단기 바닥 신호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뭐 DIT. DIT 잡아볼게요. 그죠? DIT도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 부산 테스나 뭐 이런 것들도 오늘 다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뭐 바닥이다, 오늘 자리에서 반도체, 2차전지, 전력설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저는 건전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조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도 시장에 대한 일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대단히 컸어요. 하지만 그런 이제 UA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건 결국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유예시켜야 된다, 지금 당장 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 자기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거든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결국 오늘에 대한 바닥은 시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외국인이 만들어낸 바닥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누가 만드냐? 전적으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바닥입니다. 최근에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폭과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던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바닥 이후에 이번 주 보면 10일 날 미국 대선 토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CPI
있는데, 또 어떤 변수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현재는 상당히 저렴하게 갈 때까지 다시 한번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자리,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희망을 다시 한번더 가져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 기대하면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큰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